gonna be better than what you expected. Let's go. 들어가지. 같은 콘서트인데도 뭔가 다를 것 같아. 뭔가 느낌이 좀 새로울 것 같아. 네. 콘서트 홀? 또 엄청 클 거잖아요. 그치. 선생님 무대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런 게 확 있잖아. 딱 그거 보면은 뭔가 이제 저희도 데뷔 더 하고 싶어질 것 같고. 귀여워. 복귀가 아주 낭낭한데요? 네. 저희랑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. 저희랑 좀 다른 느낌으로 또 멋있게 하는 것 표정이 확실히 다르네요. 약간 저희보다 조금 더 뭔가 어린 감성의 그 복귀가 있네. 사실 유전자가 있어. 느낌 좋은데. 어렵네. 확실히 케이주 유전자. 애들 염색한 머리 잘 어울린다. 생각나? 뭐야? 염색했어? 내가 생각나. 염색했어. 머리 나도. 잘한데? 우리 팀이에요? 제가 게릴라 커버를 많이 보긴 했잖아요. 근데 우리 애들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커버가 잘 잡혀있긴 하네. 확실히 우리 애들이야. 아이 그 바이브가 있어. 또 우리 거 한다고 신경 쓴 것도 있겠지. 잘생겼네. 잘생겼네. 나오잖아요. 그 나오다가 딱 그 막 폭죽 같은 거 터지면서 선배님들 착 나올 때 있잖아요. 그때가 제일 짜릿한 거. Oh, 여긴가 봐. 오, 오 누른다. 안녕, 뭐야. 야, 진짜 많아. 진짜 많아. 저희가 저번에 콘서트 때 너는 잠깐 인사만 하고 가가지고. 우리는 이제 곧 가거든. 잘했어. 우리는 이제 곧 가기 때문에 너는 이제 얼굴도 한번 보고 미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며칠 정도 됐지? 딱 일주일. 어때? 그 시차 때문에 저희 첫날에 엄청 피곤했는데요. 선배님들께서 어떻게 적응하셨나요? 시차 적응? 그거는 우리도 지금도 못해. 우리도 한 3일 걸렸어. 이번에도 와가지고 그 한국에 있을 때 비행기 타기 하루 전날부터 약간 그 시간에 적응을 해. 세계 시간을 보고 그 나라의 시간을 맞춰서 밤새고 근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.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하면서 적응이 안 돼. 그러니까 그냥 적응을 그냥 자연스럽게 몸을 배게 하는 게 그래. 시차 적응 질문 좋았어. 기억 남는 게 그 우리도 선배님 볼 때 되게 신기하긴 했지만 약간 산 선배님이 우리를 되게 따스한 눈빛으로 쳐다보셨거든. 뭔가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완전 약간 애기처럼 이렇게 완전 난 그게 아직도 기억나. 그 아빠 미소. 오 약간 뭐 맞아.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좋았어. 귀여워. 윤 선배님은 이렇게 안고 계셔. 아 맞아. 맞지. 방금 선배님들 무대 봤는데 진짜 와 라는 말밖에 안 나왔었어. 진짜 너무 멋있어. 오 마이 갓. 자유 시간에 뭐해? 아직 자유 시간이 없어. 아 그래? 네? 자는 거. 우리랑 똑같구나. 때문에 찍을 그 뮤직비디오 찍을 노래를 그래서 녹음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도 그거 한번 같이 들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겸사겸사 왔지. 그게 중요해요. 그걸 들어보러 왔어. 노래. 후보가 몇 개기 때문에. 네. 후보가 있어? 선배님께서 그 From. 그럼 네, 하셨으니까. 어.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저 제 곡으로. 어이구. 여기서 아우로. 작곡 민재야? 이어가는 거야 그거? 해야 돼. 아 근데 이 시기 때는 작곡 민재하면 좀 섭섭해. 작사 작곡 편곡에. 아. 야 이거 얼마나 자기한테 프라이드인데.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우리 후배들. 케이크 빌라지 이기들한테도 얘기를 해주는 게 데뷔를 하면은 많이 늘 거니까 충분히 지금도 너무 잘하고 걱정하지 말라고.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거든요. 안 아파야지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. 총 3개가 3개? 골라주시는 걸로.
근데 내가 참고로 듣기 전에 내가 너네한테 살짝 밑밥을 살짝 깔면 밑밥을 내가 민재 연습생 때부터 노래를 좀 몇 개 틀어봤었거든. 예, 잘해. 아니, 오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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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진짜 방송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홍준이 형이 나한테도 그랬어. 좀, 오 민재의 곡 센스가 느낌 있다고. 아니 기성곡처럼 되게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잘하더라고. 아 그래 나도 들었어 홍준이 형. 더 궁금해지. 어 이거. 아니 이거 부담인가? 어. 부담일 수도 있겠다. 나 진짜 PC한데? 약간 케이크에 핏줄 흐르는데? 있어! 그게 있어! 아유, 아 감사합니다. 야, 진짜. 아, 잘한다. 잘하지. 아, 감사합니다. 개인적인 느낌 나는 서커스가 좋은데 나는 너희가 연습생 때부터 하는 걸 봤잖아. 춤추고 네. 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되게 너드가 조금 뭔가 느낌이 너희랑 좀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힙한 거 잘하더라고. 맞아. 너드가 지금 너즈? 어 너즈 너드라고 네, 어 이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너희들한테. 딱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는 최적의 곡인 것 같아. 나도 널즈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끼리도 네. 들었을 때 쪼면 널즈 쪽으로 널즈 네. 와 진짜 Jesus, gorgeous, excellent, unbelievable, amazing, Spider-Man 2 이렇게 비가 흐른다니까 있어 딱 들으면은 우리랑 똑같이 비슷하지가 않아. 근데 그 들었을 때 아 이건 약간 KQ 느낌이다 이게 다 있어 이제 내가 봤을 때 너즈야. 아 감사합니다. 안녕. 노래는 네 디벨롭을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거나 뭐 이러면 또 도움을 요청할 때가 필요하잖아. 네 노래도 잘 만들어 놨으니까. 네. 내가 한번 드니 형한테 얘기를 해놓을게. 그러면 너가 필요하면 드니 형한테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네 디벨롭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오 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해라. 네 감사합니다. 그럼 네, 저기 우리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네. 있자부터 가고 가고 멋있어지겠습니다. 아 좋아 좋아 멋있어 멋있어질 수 있어. 발전돼서 아이돌스러운 모습으로 우와.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좋아 와, 멋있어,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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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. 어 많이 잘 배우고 한국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. 자신 있게 하다가 가겠습니다. 저희는 성공하겠습니다. 와 미국에서 잘 즐기다 가겠습니다. 아 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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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겨. 형님 나중에 봤는데 안 즐기고 있다. 어 찾아가. 야 내가 봤을 때 잘 즐길 수 있어. 춤을 엄청나게 잘 춰줘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댄싱 머신 되겠습니다. 잠깐만 진식이 안 했잖아. 마지막에 마지막에 하려고. 진식 마지막에 하려고 했어? 기모 안 왔어 지금. 저는 오케이 그럼 민재부터 듣자. 자랑스러운 동생이. 아. 좋아하더라. 안녕. 잘 가볼게요. 나쁜데 듣고 싶냐고. 아유, 많이 점점 올라가네. 고무줄인데? 사랑합니다. 저 여기를 안 맞는 거다. 제일 이상했었던 게 항상 이걸 들으면 소름이 돋지만 정우 선배님 원더랜드 킹덤 버전 4단 고음이 저는 항상 부른 거예요. 근데 이번에도 그걸 또 라이브로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귀여워. 야 근데 진짜 많다. 귀여워.
80s 데자뷰. 80s 데자뷰. <80s> 저 여기를 안 맞는 거다. 야, 너 태국어 잘한다. 태국어 왜 이렇게 잘해요? 저기 예쁘죠? 야레, 일로 와. 야레, 감사합니다. 야레, 감사합니다. 야레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3시에는 다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요. 네, 여기 다 모여있습니다. 너무 100으로 잘하는 것보다 전에 연습한 거 그냥 잘 목소리 담아 넣는 게 더 좋을 거야. 왜냐면 우리도 옛날에 미국 와서 노래 한 거 들어보면 그때 했던 뭔가 이렇게 약간 너무 능숙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때 느낌이 사실 팬분들은 나중에 그걸 오래오래 간직해놓고 들으시거든. 다시 들으시고 다시 영상을 보고 하니까 지금 너네가 연습생 신분으로 간 거니까 그냥 지금껏 잘 담아놔야지 하고 오는 게 아마 좀 오래오래 팬분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. 너네만의 좀 힙한 풋풋함이 담겨있으면 좋을 것 같아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AT 선배님을 보고 들어왔는데 뭔가 그런 선배님께서 저희한테 응원의 전화를 해주시니까 되게 힘이 나고 되게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서 되게 일단 감사한 마음이 컸고 녹음할 때도 그 최근에 민재가 생일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줬습니다. 아직 노래가 안 나와가지고. 네, 맞아요. 나 이어폰 안 끼고 투덜투덜 걸어가는데 집 가서 뭔 노래 들어야 될지. 어떡해. 아, 추천해줘. 노래 추천이요? 저 에이티즈 선배님의 야간대. 저 진짜 힘들 때 그 노래 진짜 많이 듣고 진짜. 가장 존경하는 아이돌은? 에이티즈 선배님.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춤추는 게 너무 멋있어요. Thank you. 와!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If you like this video and want second part, please let me know in comments. Thank you. Take care and see you next time.